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로 부자들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드디어 티스토리 두달 동안 단한 개의 포스팅도 올리지 않으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저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약 2년 2개월 전인 2021년 4월 2일날 애드센스 티스토리 애드센스 처음 승인 받았어요. 그리고 1년간 티스토리 이제 운영 보고 과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약 1년 동안 총 수익이 114,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원으로 환산하게 되면 11만 원 정도 벌었다. 1년 동안 하루 평균 방문자는 118명이었고 당시에 하루 평균 수익은 $0.29, 우리 돈으로는 290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애드센스 수익의 창출을 드디어 $10부터 되기 때문에 딱 1년 전에 첫 10만원을 출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저희 그 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5월달에 5월달 7일이 지나고 5월 8일이었어요. 작년 22년 8일 때 $4.7가 먼저 됐어요. 제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그 당시만 해도 한 만원 정도 한 달에 만원 정도를 티스토리를 벌었기 때문에 벌써 한 달에 10일도 안 지났는데 평균적으로 속도로 봤을 때 $4.7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약 5천원 정도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패턴대로 가면은 야, 그 당시만 해도 만원씩 벌었기 $10씩 벌었기 때문에 거의 두 배의 돈이죠. $18 된다 라고 너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남겼던 기록이 있고 바로 그 4월 달에는 $10 벌었다. 거의 두 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음 히스토리 때는 또 22년 10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개월 전에 또 정확하게 또 7일 지났었어요. 그때 또 7일 지났었는데 $7.66, 이것도 패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빠른 거죠. 이렇게 되면 드디어 마에 $30, 3만원 구간을 제가 넘어본 적 거의 없고 진짜 한 번도 없어요 거의.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또 1월 달에 또 똑같이 또 7일이 지난 이후 찍어봤어요. 그때 얼마 벌었냐, $10가 됐었죠. 이 패턴대로 가면은 야 드디어 4만원이나 마의 구간을 뚫는구나. 그러니까 점점 약간씩 더디지만 약간 계단식으로 향상해 가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또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전날에 이미 바로 약속 드렸던 것처럼 22년 12월에 3만원이란 마이고 $30의 마이 구간을 제 개인적으로는 뚫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여드렸죠. 1년 9개월 운영 보고를 보여드렸었고 점점 패턴적으로 봤을 때 21년 4월 1일달에 1일날 시작했기 때문에 오후 때부터 집계가 돼서 누계치를 보였죠. 그러니까 $7.65는 우리 저는 간단하게 1000원 계산하면 7000원이죠. 7000원, 7000원, 그 다음에 7월 달에 처참하게 5000원 갔다가 8월 달에 또 점프 구간들이 좀 있어요. 9000원 갔다가 10월 달에 8000원 갔다가 12월 달에 9000원 갔다가 또 22년 1월 달에 또 갑자기 점프했죠. 이때 거의 두 배급 마에 $10 구간을 처음으로 넘었었죠. 그러다가 또 아까 계속 운영 보고에도 나온 것처럼 22년 5월 작년 딱 거의 1년 전에 $20를 뚫는 구간이 딱 보이죠. 그러다가 점점 올라오고 있잖아요. 점점 이제 3만원 구간을 꿇고 거의 6개월 단위로 거의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추정 수익은 42,000원, $42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이 패턴대로 계속 가게 되면 $50, 그러니까 5만원, $60로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고. 근데 한 달에 매포 하니까 가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 얼마나 힘을 쓰는데 라고 저 하면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한 달에 2, 3%밖에 안 해요. 그것도 시간이 날 때. 근데 한 달에 $20, $30가 그냥 들어온다 라는 영상의 포인트였어요. 근데 앞으로도 또 약간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1년 뒤에는 7, 8만원을 보고 있다 라고 한 게 이게 올해 1월 달이었어요. 올해 1월 달,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23년 1월 달이었으니까 24년 1월 달이 되면 7, 8만원 되겠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5, 6%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1%, 그러니까 주말에 이렇게 하나씩 올리다, 삐 받았을 때는 토일 하나씩 두 개 이렇게 올리자 라고 했던 게 바로 올해 1월달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5, 6월달에 하나의 포싱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제가 이제 제 영상을 좀 많이 팔로우 하면서 봐주신 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제가 5, 6월달에는 아예 유튜브에 완전히 3300시간이 딱 된 거예요. 최근 1년의 누적 시간이 4,000시간 되면 돈 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조금만 하면은 내가 조금만 엄청나게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공 들여서 영상을 많이 만들게 되면 이때도 아마 블로그로 넘어가면서 그 블로그 어떤 이렇게 6개월 만에 한 번씩 어떤 이렇다 하게 그렇다 하게 어떤 실적이 있을 때로 영상을 간간히 남겼는데 그
그 영상들이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영상 시간이 많이 누적이 됐었죠. 근데 이제 블로그 수익은 정체 구간이었죠. 한 3만 원 정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유튜브 시간이 블로그의 도움으로 약간 서로 시너지죠. 3,300시간이 되니까 필받아가지고 거의 5월 6일달에 아예 손을 놨어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엊그저께 이번 주 수요일인가? 이번 주 목요일날 아침에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 파트너가 되셨습니다. 라고 이제 이 영상을 남겨드렸는데 현재까지 수익이요? 이제 한 4일 지났죠? 이거는 제가 진짜로 한번 저 이제 유튜브도 구독자 1,500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실 조회수가 엄청나게 뭐 떡상하거나 그런 영상도 거의 없어요. 되게 블로그처럼 블로그 유입 인원처럼 되게 소소한 인원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되게 둘다 별로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블로그 되게 인기 있는 파플로한 블로그도 아니고 파플로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한 비교하는 영상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유튜브가 한달 정도가 지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비교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달 동안 방치, 연계 포스팅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22년 딱 1년 한 6개월 정도 데이터만 가져왔어요. 집중해 보기 위해서. 22년 1월 데이터를 보면은 약간 17,000원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왔다가 작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드디어 12월에 마에 3만 원 구간을 뚫었고 올해 1월달만 해도 39,000원, 39달러. 그다음 2월달에 약간 주춤했지만 말 그대로 28일인데 28달러 하고 3월달에 다시 32,000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은 3만 원 구간을 딱 꾸니까 이 근처에서 약간 횡보하는 느낌이 있죠. 이때 제가 힘을 엄청 또 줘서 포스팅을 엄청 꽤나 그때도 뭐한 달에 거의 한 5, 6포는 했나? 좀 삐바닥 5, 6포 했었을 거예요. 되도록이 많이 쓰려고 노력했던 거 기억이 나요. 이때 힘을 더 줘서 됐으면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4, 5월달이 이제 흥미롭죠. 이제 아예 포스팅 아예 안 하고 오히려 유튜브에만 전념했던 시절. 퇴근하고 다 자막 넣고 만들고 그 재밌었어.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다음 장표 넘어갈게요. 네, 핵심은 여기서 포커스 맞춰볼게요. 여기 최근 두 달. 최근 두달 유튜브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최근 두 달에 이 시간이 3만 원 뚫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2만 원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예전에 공을 많이 들여놨죠. 공을 많이 들여놨던 게 계속해서 작용해서 사람들 계속 찾아 들어와서 나의 글을 읽으면서 광고를 클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아, 내가 다시 유튜브가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블로그에 좀 다시 전념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영상 챗GPT로 구글 애센스, 티스토 블로그 애센스 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최근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 원인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거 영상도 지금 하나 더 추가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건 100%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거의 그래서 승인 메일만 날라오면은 이런 컨텐츠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머릿속에 심지어 만들어놨어. 그런데 갑자기 위지하게 나니까 이거는 이유가 뭐지? 라고 했을 때 뭔가 몇 가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또 새로운 포스팅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포스팅 제가 정확하게 20년 4월 달에 승인받았던 그 애드센스가 다음에서 저품질 먹었기 때문에 다음 유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구글 유입과 네이버 유입 때문에 이 정도 먹고 사는 거지. 새로운 테스트 블로그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저품질을 받지 않고 다음에서 또 유입 인원을 꽤나 받아들여가지고 꽤나 많은 광고 클릭을 하기 위해서. 굳이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블로그가 있는데 또 얘를 써서 애드센스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다음 저품질 때문이죠. 몇 개의 블로그를 계속해서. 물론 두 번째 블로그는 단 8개의 글만으로도 승인 받을 수 있다라는 영상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거 한번 클릭해서 보시고 두 번째 블로그를 만들었던 거의 동일한 전략으로 세 번째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 블로그는 다음 저품질을 먹진 않았어요. 그래서 꽤나 지금 근데 포스팅 수가 당연히 에너지가 두 개로 분산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유입 인원이 한 100까지 좀 하루 평균 100까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절반이 다음이고 절반이 구글이에요. 괜찮아요. 이런 패턴이라면 아예 새로운 전문 블로그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혹시 두 번째 블로그도 다음 저품질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세 번째 블로그는 자신 있었어요. 이런 내용을 하면은 승인받을 수 있겠다라고 자신 있었는데, 다만 제가 하나 좀 약간 착각했던 게, 너무 쉽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챗GPT로 너무 쉽게 만들려고 하니까 퀄리티가 확실히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기회에 좀더 길게 말씀드릴게요. 기대를 해주시고, 어찌됐든 애드센스를 승인받자라는 게 저의 오늘의 핵심이에요. 사실 그래서 람보르기를 타는 그날까지 정말 어떻게든 애드센스를 저희하고 승인을 받으면, 어쨌든 구글에 준 돈으로 뭐 2만 원, 3만 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유튜브도 좀 이제 승인받았기 때문에 2만 원, 3만 원씩 꾸준히 나오면은, 두개또 합치면은 또한 달에 또, 지금은 되게 소소해, 5만 원 정도 되고, 지금 소소하지만 출발은 되게 소소할지 모르지만, 또 계속해서 구글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저 수익이 열심히 제가 블로그 활동하고 유튜브 활동하고 그러면은 계단식으로 또 상승을 해서 언젠가는 10만 원, 또 언젠가는 20만 원, 또 언젠가는 또 30만 원 꼭꼭 쌓여서, 저 본캐 있다고 그랬죠. 직장 다니고 있어요. 되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캐 이외에 또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을 만들어 놓고, 또 은퇴할 때쯤에 되면은 이런 걸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해서 뭐 몇백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날이 정말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 굳이 제가 이렇게까지 남겨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애드센스 꼭 승인받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보시죠. 영상 아침 일찍, 6시, 아침 6시인데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시고, 항상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들어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